여기는 깨 심은 온대요. 깨 심은 온데 깨가 다 올라오죠? 아, 깨가 올라오고 있어. 저기도 다 깨 심은데. 에휴, 깨가 다 올라오고 있죠.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비 오는 날 뽑아서는 이제 예, 좀 비어 있는 데 옮겨 심으면 돼요. 아, 그래도 이게 우리가 음식물을 뭐 부추라든지 머위라든지 건강한 음식물 먹으니까 지치질 않고 우리 남편이나 나나 뭐 특정한 농기구도 없이 그냥 소형 농기구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자급자족 하는 건 참 우리 먹는 먹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거예요. 이건 찰옥수수인데요. 이 찰옥수수도 맨 처음에는 많이 한꺼번에 다 심지 않고 열 봉지 샀는데 그거 한 두서너 봉지 먼저 심고 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또 심고 그 다음에 또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찰옥수수가 한꺼번에 많이 수확을 해서 막 힘들지 않고 그것도 먹으면서 찰옥수수 먹으면서 또 새로운 옥수수 저장하면서 또 새로운 옥수수 나면 해 것도 먹으면서 딱딱해지면 그건 저장하고 또 새 옥수수 이렇게 심어서 뭐 9월 10월까지 뭐 해독수수가 나와가지고 계속 먹어요. 신선한 걸로. 그리고 이제 좀 딱딱해진 것은 전부 저장하고 밥에도 섞고 섬유질이 많으니까 비타민 E도 풍부하죠. 옥수수가.